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바로 루이스의 스트림 4x5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바로 스트리밍 실전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계정으로 한번 간단하게. 아, 제 걸로요? 실시간 한번 해보시죠. 버즈빅 아니고요? 버즈빅 걸로요? 아, 그럼 제 걸로 하겠습니다. 걸로, 예. 간단하게 네. 하시죠. 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버즈빅 거 하려면 번잡시러 이게. 은총 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저 하늘에 떠올 때까지. 제시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죠. 여섯 분 들어왔는데 벌써? 벌써 여섯 분 들어오셨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레코딩 네, 타임입니다. 레코딩 타임이죠. 저희 오늘 여기지 우리 에케미. 네, 인트로 해볼까요? 하시죠. 형님 하셔야죠. 아, 그렇구나.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 오늘 레코딩 타임스 또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번개 라방을 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 스트림 4x5라는 루이스에서 나온 라이브 네. 스트리밍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실전편 리뷰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스트리밍을 네. 열어봤습니다. 헤븐게이트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키시면 늘 들어오시는 아 그렇군요. 헤븐게이트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번에 은총씨 방송하실 때 중간에 한번 네. 놀러갔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날은 엄청 찌직찌직거리기는 했었는데 네. 그날은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그날 그냥 이 자체로만 했었거든요. 자체로만 그렇군요. 인터페이스 없이 네, 아무래도 오디오 전송이 조금 아쉽게 네, 생기겠군요. 네네네. 그래도 오늘은 헤븐게이트님 오늘은 뭐 저기 오디오에 이상이 없죠? 찌직거린다거나 뭐 그런 거 없죠? 네, 그리고 넷치님 스트리밍 따봉 해주셨습니다. 화면도 맥북이 더 깨끗하네요. 아, 역시 맥으로 해야 되나 봐요. 네, 김와사비님. 네, 감사합니다. 김와사비님. 바로 저희 앞에 있는 분 같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와사비님, 버즈비 네. 실시간 라이브 중 가장 깔끔한 방송 퀄리티.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만우절 할 때는 1년 내내 이 퀄리티인가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개판 났었죠. 네, 그때 퀄리티가. 네, 레오키님. 네, 레오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즈비의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에서 촬영 도중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시험 방송 삼아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 뭐 집에 이거 서랍 열면 나오는 거 맞아요. 서랍 열면 나오는 58 58이죠. 네,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기본이 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요걸로 테스트로 여러분들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그렇습니다. 무슨 퀄리티 퀄리티 무슨 예. 네. 네. 퀄리티가 좋나 봐요. 아, 그러게요. 저희가 저번에는 진짜 정말 좀 뭐랄까 지옥의 퀄리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보셨던 분들은 지금 거 보시면은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장비가 많이 좋아진 건가? 아니고요. 저희 그냥 인터페이스 하나 놓고 하고 네.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이 루이스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58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이나믹 말고 컨덴서 48, 그 48V, 그 팬텀 파워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이크로도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그냥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전 방송에서는 얼굴이 녹아내렸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거의 얼굴이 픽셀이 거의 약간 예전에 그 도트 픽셀만도 못한. 그래서 아 그 버처 파이터 있잖아요. 박스 그래픽. 맞아, 박스 거의 그 정도. 네, 거의 2도 아니고 1이었죠. 거의 네. 얼굴로 리뷰어 누가 누군지 구분을 네. 못해. 네,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네. 김현 네. 현킴님. 네, 현킴님. 네. 현킴님도 계시고 지금 김현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화면이 퍼즈처럼. 그렇습니다. 디스토션 페이스.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디스토션 페이스. 네, 오늘은 접촉합니다. 오늘은 정말 되게 화질이 좋아 보이네요. 저희가 네. 뭐 음질도 좋다고 하니까 좀 끊기는 건 버즈비 스튜디오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이게 저희가 요거는 이제 요 맥의 문제도 아니고 인터페이스의 문제도 아니고 버즈비가 인터넷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네. 거의 저희가 지금 2020년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인터넷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버즈비 4층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명물입니다. 명물. 네. 거의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옛날 그 여러분들 PC 통신하던 모뎀이 네. 빠를 지경입니다. 네. 라우누리 뭐 천리안 뭐 이런 게 더 빠를 지경이에요. 지금 굉장히 송구스럽지는 않지만 여튼간에 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스트리밍을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정말 인터넷이 끊겼어요. 네. 그냥 괴기한 형상이 그런 괴랄한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4층인데 4층인데 수맥이 흐른다거나 네.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전파 방해가 굉장히 심한 정말 서울 시내에서 가장 통신이 안 되는 곳.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맥북의 문제도 아니고 네. 저 인터페이스 문제도 아니고 그냥 버즈비의 문제고 우리 사장님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심지어 웃긴 거는 아무도 이 버즈비 인터넷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와이파이를 안 쓰고 전부 다 자기의 그냥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잡았습니다. LTE죠. 네. 다 자기 그냥 데이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북 하나의 와이파이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네. 자, 현킴님, 이제 라이브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라이브를 뭐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관련된 물건들이 라이브에 관련된 물건이 나왔을 때 가끔씩 이렇게 게릴라 라이브를 네.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마 정기적인 라이브는 저희 그 모이는 어떤 촬영 특성상 확답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만약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지금 채널은 제 채널이잖아요. 지금 저의 채널인데 이 리뷰보다 인우 형님이랑 합방하는 건 아마 인우 형님이랑 먹방을 할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우리 이따가 먹방이나 한번 할까? 그 인우 형님이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우 형님의 집에는 악기가 없습니다. 악기가 없고 뭐가 있냐면은 사신이가 있어요. 그 종류별로. 칼도 이제 용도별로 네, 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우형님 네.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일단은 그 복장부터 다 있죠. 이제 그 셰프복이 네.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회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네. 김치냉장고 김치는 없는데 네. 김치가 없고 김치냉장고 들어있는 회가 들어있는 김치냉장고 뭐 그런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오후 한번 그냥 폰으로 은총씨 네. 채널에다가 한번 라방 한번 하면 재밌겠네요. 뭐 재밌죠. 네. 네. 참치 해체쇼 준비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진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지. 늘 하시잖아요. 참치 해체를 늘 하시잖아요. 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주 하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늘 하고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참치가 아니어도 뭔가 네, 해체하고 뭔가는 있어요. 하여튼 해체하고 있어요. 계속 해체를 네,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뭐 있고. 예를 들면은 형님이 뭐 아 이번 주에 내가 또 참치를 잡아야겠다 이런 형님이 마음을 먹으시면은 이제 노량진 시장 가셔가지고 그걸 떼오기 때문에 그쵸. 그때 맞춰서 라이브를 키우고 가면 찍으면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난 회 그 참치 해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치냉장고에 이미 그 밑준비가 된 숙성 중인 줄삼치와 줄삼치가 전갱이와 네. 전갱이가 또 있네요. 냉동실에 참치와 뭐 네. 이렇게 있어서 뭐 네. 이따가 가능하면은 한번 네.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면 곧 인우 씨 집에 회전 초밥 레일 드릴 기세요. 아, 네 아직까지는 뭐 굳이 레일 놓지 않아도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 좀 큰 공간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집 안에다가 닻지를 놓는 게 흔히 이제 그 테이블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놓는 게 남편의 로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우 형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 50이 됐을 때 형이 과연 음악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인우 형님의 스시집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리뷰 방송임을 잊지 마세요. 아, 그러네. 장비 관련 코멘트를 너무 안 했구나. 아, 네. 자, 그래서 이 르윗에서 나온 스트림 4x5는 4인 5 아웃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편집돼가지고 본편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참치 리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스트림 4x5는 가격대 이제 30만 원대 중반대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기본적으로 9624까지는 아니지만 4824까지 네.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기본 녹음 세팅이나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주는 그냥 레코딩하는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으로는 어쨌든 스트리밍이 주된 기능이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솔직히 이거를 뭐 음악 작업용 인터페이스로 추천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그렇죠. 무리가 네. 있어요. 맞아요. 굉장하게 말해서.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잘 붙어요. 컴퓨터랑 잘 붙어서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딱 연결해가지고 그냥 바로 설정만 하나만 해주시면 바로 붙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DJ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 전달과 뭐 뭐죠? 뭐 도와드릴까요? 네.
뭐 얘인데요.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루이스에서 나온 오스트리아 회사의 루이스에서 나온 4x5라는 인터페이스고요. 누가 봐도 스트림 전용 인터페이스처럼 생겼죠. 네. 약간 그래픽 카드 같은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 그 네, 스타트랙에 보면은 조종석에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여기 주황색 볼. 아, 뜨는 거 보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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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이게 인풋이 크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네. 자, 그리고 에리아 럼킨, 굿모닝 and lots of love from Mississippi, USA. 네, 감사합니다. 미시시피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영어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럼킨, 굿모닝. 네. 자, 그리고 리승복님, 안녕하세요. 예전 연총님 네.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능과의 합방이 되었네요. 크크크. 렉토 뮤직 TV는 우리 저 우영이 아닌가요, 렉토? 그러네요. 네, 렉토가 왔나 봅니다. 네. 오,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보네요. 렉토를 또 여기서 보다니.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제 렉토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독교 서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드럼은 그냥 취미로 쳤는데 제가 꼬셨죠. 그랬군요. 실용음악과를 가자 우리가. 아. 너 뭐 할 거냐? 우리 실용음악과를 가자. 이렇게 돼서 거군요. 지금 이제 저기 브라질 퍼커션, 아퍼커션의 이제 수장이죠. 네. 그 자이언로즈 형님과 그 청지시고 렉토. 렉토는 완전히 브라질리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렉토는 또 저하고도 프로젝트를 또 같이 하면서 네. 연주를 또 멋진 연주를 보여주었던 우리 대단한 퍼커션이스트. 그럼요. 대한민국의 뭐 네. 그냥 그쵸. 뭐 넘버원이죠, 올리원이죠. 그리고 네. 그렇게 야채를 그렇게 썰어도 그렇죠. 야채로 피리 불고 당근 피리를 그렇게 그렇게 썰고 네. 뼈를 그렇게 뚫어가지고 네. 족발 같은 걸로 족발 피리 불고 조만간 한번 보자. 자, 지금 저희가 13분 24초가 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성이 분명한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동안 그냥 맞아 놀다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약속한 딱 20분만 채우고 갈 건데 그동안 네, 당근 막 보내주고 있어요, 렉토. 네. 네, 저희 남아있는 뭐 6, 7분 동안 그냥, 그냥 뭐 버즈비에 대한 질문이나 네, 뭐 쓸데없는 질문이나 뭐 아무거나 그냥 물어보시고 그냥 놀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꾸 그 예전에 뭐 3대 몇이시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막 3대 몇이냐고 3대 몇이냐고 물어보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근데 저희가 3대 시도할 수 없어요. 아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해본 적이 그렇군요. 없어서. 자, 그래서 뭐 우리 남은 한 6분 동안 그냥 수다나 떨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거 보여주는 그림도 그렇고 뭐 스펙 설명도 그렇고 분량을 앵간치 뽑은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누님 아까 라면 드시는 거 잘 봤습니다. 우동 먹 어? 라면 드셨어요? 어? 나 어디서 라면 먹었어? 저 어떻게 저 라면 먹었어요? 아! 제가 아까 잠깐 켰는데 짜장면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 그게 나갔어? 그 짜장면이 아니라 라면입니다. 아, 뭐 뭔 소리야? 라면이 아니라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이었습니다. 네, 화이트 팔콘 더블 커더웨이의 더블 커더웨이 적용된 모델 매장에 드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 이게 저희가 악기를 뭐 드리는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사장님의 그 뭐 고유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여러분들 이제 버즈비 유튜브 댓글 달리는 걸 보아하니 저희가 개인 리뷰 단체인 줄로 약간 착각하시고 다시는 듯한 댓글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버즈비라는 큰 악기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뭐 리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무슨 악기를 뭐 해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 큰 악기 회사의 그냥 컨텐츠 제작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악기를 떼우고 막 이런 거는 저희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런 근데 뭐 분이라. 회의는 합니다. 뭐 이거 괜찮겠냐. 지금 같은 경우에 더블 커더위 매장에 드리실 계획이 없냐 뭐 이런 거 할 때 사장님 그거 좀 드리세요. 사람들이 요새 그거 좋아하던데 네. 이 정도 얘기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코딩 타임즈를 찍는 날은 이제 집에 일찍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따가 혹시나 11시쯤이 돼도 이게 우리가 반 이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그때 또 뭔가를 또 시켜 먹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얼 개구제이님, 네, 와우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아사비님, 네.
레코딩 타임즈 촬영할 때마다 새벽까지 촬영합니다. 리뷰어들 도망갈까봐 문 걸어잠그고 추노꾼들 옆에 두고 촬영 진행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어사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일단 부를 때부터 일단 노예 1번, 네. 노예 2번, 노예 3번 이렇게 부르고요. 티셔츠에 오늘 오베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복종해라. 네. 복종. 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촬영 분위기를 늘 레코딩 타임즈 할 때마다 맛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예 넘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풀어질지 모르고요. 아무튼 노예로서 앞으로 열심히 그렇습니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예 넘버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노예 넘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리얼 개구제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면... 네, 저희는 이거는 그냥 뭐 오늘 방송은 약간 오피셜한 방송이긴 한데 저희가 딱 20분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1분 가량 나왔습니다. 네, 1분 40초 가량. 노예 3번은 화면에도 안 나와요. 네, 네 노예 3번은 네 정말 저희가 필요할 때 가끔씩 네. 네 이렇게 화면 안에다가 뭐 무슨 그런 거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 네, 때 막 써먹는다거나 뭐 왼손잡이 기타 나왔을 때 막 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부르고 평소에는 뭐 화면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노예 3번은 열심히 방송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지 핸드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노예 네.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늦은 시간에 지금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짜장면 드세요. 맛있더라고요. 짜장면 맛있더라고요. 네. 짜장면이 안 땡긴다. 햄버거 드세요. 네. 오늘은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 그렇습니다. 지금 낚시 드신 거라면 오른쪽 야, 계속 가. 야, 계속 가. 빨리 좀 여기 좀 구해주러 오세요. 네. 버즈비 4층입니다. 네. 자, 자발적 감금 정도입니다. 네, 김아사비님이 제일 나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호스트입니다. 자, 우리 또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실 네. 그냥 여기다가 뭐 먹방 깔아놓고 그냥 놀고 싶지만 오늘 아쉽지만 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그런 악기로 이렇게 또 게릴라라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는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